찌릿찌릿 청정기, 왜 생기는 걸까? 손이 건조한 편인 두유, 겨울이 오는 것이 유난히 두렵다는데요. 차 문을 열 때도 찌릿,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도 찌릿, 동료에게 서류를 건네줄 때도 찌릿, 온 사무실과 집안 곳곳에서 찌릿찌릿. 두유는 가끔 피카츄가 된 기분입니다. 안 그래도 추워서 한껏 몸을 움츠리게 되는 겨울마다 나타나 우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는 괴로운 정전기.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정전기는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전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흐르는 물이라고 할 때 정전기는 아주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로 비유됩니다. 이 정전기는 마찰 때문에 생기는데요.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주변 물체들과 접촉을 하면서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몸과 물체는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전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일정 한도 이상의 전기가 쌓였을 때 전기가 통하는 물체에 닿으면 그동안 쌓인 전기가 순간적으로 불꽃을 튀기며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전기죠. 이 정전기에 감전될 수도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그럴 위험은 없답니다. 정전기의 전압은 굉장히 높지만 전류는 아주 짧은 시간에만 흐르기 때문에 감전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단지 기분이 조금 나쁠 뿐이죠. 아까 정전기는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고작 한두 방울밖에 되지 않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정전기가 인체에 해롭지는 않지만 특정 환경에서는 아주아주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이 잘 붙는 물질이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작년 5월 강릉수소 폭발 사고는 정전기 불꽃 때문에 발생했고 같은 해 1월 멕시코 대형 송유관이 폭발한 사건은 송유관 주변에 기름을 담으러 왔던 사람들이 입은 합성 섬유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이런 환경에서 일한다면 정전기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그렇다면 이 정전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전기는 건조한 환경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정전기가 발생하기 가장 좋은 습도는 30에서 40% 정도고 겨울철에는 피부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10%가 되지 않아 정전기가 발생하기에 정말 좋은 계절이죠. 따라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하고 핸드크림이나 보습 로션 등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죠. 또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보다는 천연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빨래를 할 때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자동차 문을 열기 전 손에 입김을 한번 불어준다면 습기가 생겨 정전기 발생 확률이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동전이나 열쇠, 클립 등의 쇠붙이로 미리 정전기를 흘려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전기의 성질은 마스크의 정전 필터나 복사기, 음식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랩 등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를 불쾌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상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에 정전기를 마냥 미워하기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